오늘은 유대인이 왜 사마리아인을 무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 옛날에 나라가 힘이 없을 때 외세의 침공으로 힘없는 백성들이 잡혀가서 가진 고초를 겪다가 탈출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고향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 여인들을 따뜻하게 대해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향녀라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란 뜻입니다. 환향녀라고 부르며 경멸하고 무시하는 장면들을 우리나라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에서 간간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한나라의 왕과 관리들이 무능하면 힘없는 백성들이 고생한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러한 민초들의 고생이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고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시는 예수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42절의 내용입니다. 요한보다 침례 요한보다 예수께서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침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다. 사실은 예수께서 직접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준 것이다. 침례가 더 맞기 때문에 침례라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낮 12시쯤이었다는 말씀이죠.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에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아이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에 있는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남방 유다의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산당에서 우상을 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상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입니다. 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고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함으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이스라엘은 통일된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이후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은 분열이 되어서 남방 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방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각각 왕국을 다스리게 됩니다. 솔로몬에게서 떨어져 나간 북방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는 우상을 섬긴 것이며 이로 인해서 북방의 10개 지파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가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도 여로보암의 한 짓을 본받아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의 이유로 북방 이스라엘은 벌을 받아서 아시리아의 침공으로 BC 722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펴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서 다음에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에 아직 남아있던 북방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곳에서 새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결혼해서 혼혈인이 생기는데 이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곳에서 새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들어온 이방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지방의 잡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종교의 혼합이 생겨나게 됩니다. 위에 열거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남방 유다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대화조차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42절의 말씀에 보듯이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떤 배경으로 어떤 이유로 놀랐는지 오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스라엘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 요단강이 흐르고 왼쪽에 예루살렘 북쪽에 수가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도시입니다. 조그만 성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수가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얘기하는 내용을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내용 중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네 가지가 있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하고 또 내가 드리는 기도는 꼭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하고 헌금은 기쁨으로 드린다. 이 네 가지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